자, 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 저 배우 민성욱입니다. 저도 시청만 하다가 이렇게 좋은 자리 나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조금 특별한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랑 계속 비디오를 빌려고 보면서 이렇게 영화를 너무 저희 아버지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해서 막연하게 그냥 영화 배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연극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아버님께서 바로 기회가 되셔서 이렇게 공연을 직접 하셨어요. 배우는 아니신데 그래서 극단에 가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일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연도 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Min Sung-wook has a vast filmography, so let us learn about his debut production. 그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좀 알아봐 주셨던 게 아내요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사채업자 역할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그게 시청률도 상당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셨고요. 그래서 그때 참 신기했었죠. 그때 뭐 어디 가든 다 알아봐 주니까 잠깐 나오는 역할이었는데 올해 찍지도 않았어요. 한 10회? 11회 정도 찍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66 나르샤'에서 이제 이방원의 호위무사인 조영규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선주교에서도 이방원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거의 형 같은 존재였어요. 이 드라마상에서 아기 때부터 같이 제가 호위무사를 하면서 이제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거의 같이 참여하게 된 역할이었는데 저도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런 식으로 이 주인공 옆에서 하나하나 모든 거를 간섭하고 같이 모든 걸 만들어 나갔던 역할인데 참 배우로서 아주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 자체가. 그리고 피노키오라는 작품에서 이제 장영규 기자 역을 했었는데 조금 독특한 캐릭터였어요. 이렇게 머리띠도 하고 일반 기자 같지 않은 모습들을 워낙 설정 자체가 좋아가지고 기자는 이마가 보여야 된다 라고 자꾸 뭐라고 위에서 하니까 그냥 거의 반골 기질이죠. 그래 그러면은 이마 보여야 되니까 나 머리띠 하고 다닐래요. 그냥 이런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이 후배들한테는 사정없이 무섭고 그리고 허당인 매력도 있었고요. 참 그리고 진지하게 또 기자 일을 할 때는 또 확실하게 또 기자 일도 수행해 나가는 아주 이 친구도 참 재밌는 친구였어요. 네. 영화는 이제 나는 공경에 처했다라는 예전 이제 영화 아카데미 졸업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으로 이제 부산 영화제도 가보고 저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주연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베를린 영화제도 가서 관객과의 대화도 이제 외국 분들이랑 해보고 그때가 참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 역할이랑 저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감독님이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셔서 열심히 찍었는데 파도 치는 장면 빼고는 다 제가 나와요. 영화에서 한 시간 동안 계속 제가 나오는데 그게 개봉했을 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배우로서는 또 영화제에 참석해서 영화도 같이 보고 또 베를린 영화제 가서도 같이 이 질문을 받고 저도 대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 이런 게 참 내가 꿈꿨던 생활들이 아닐까 하면서 상당히 그 당시 어렸을 텐데 상당히 뿌듯해하면서 영화제도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Min Sung-wook is a top scene stealer, and he said there's an actor who he remembers the most.
저는 다 그 모든 배우분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종석이라는 친구가 상당히 보면 볼수록 폭도 넓고 생각도 더 깊고 참 좋은 후배인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봤을 때 막 이 탑스타가 아니라 되게 동생으로서 되게 형들한테 잘하는 아주 좋은 후배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만나봤는데 참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선배들을. 예. 제가 뭐 아직까지는 막 더 유명한 배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좀 지치지 않고 모든 작품에서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지치지 않고 계속 잘 준비해 나가는 게 제 목표인 것 같고요. 여러 매체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걸 하지 않고 그래도 준비가 잘 되는 배우구나,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계속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 또 다음 작품 하면서 비슷비슷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이 저 친구 그 친구구나 자세히 봤을 때 좀 알아볼 수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Min Sang-wook has a unique charm which captivates everyone. He's an outstanding, unrivaled actor, so we hope he will be loved for a very long time.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 민성욱이었습니다. 항상 좋은 작품에서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는 걸 더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좋은 활동, 좋은 연기로 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